축산 계열 2학년 김아인입니다. 연암대학교 축산 계열은 축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계열인데요. 탄탄한 축종별 실습 농장들과 실습 수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각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축산 계열 투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장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해줄 교수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이곳은 집화장소입니다. 집화장소로 계란이 들어오면 첫 번째 오파란을 검출하는 곳이고요. 이 계란이 쭉 라인을 타고 보면 이쪽에서는 1차 세란, 2차 세란, 3차 세란까지 세란을 합니다. 세란. 물을 제거하는 장치고 여기서는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 온도가 보통 50도 정도 해서 삼투압에 의해서 계란 속으로 침투되지 못하게 하고 세란한 계란을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자외선에서 소독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철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계란을 일정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이 거울을 통해서 깨진 계란이라든가 오염난 계란을 다시 여기서 재선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란이 6열로 이렇게 온 상태에서 1열로 쭉 와서 여기서 로드셀에 의해서 계란을 중량별로 구분을 해서 30개씩 담아준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전국 대표 실습장인 연암대학교의 산란계사 154입니다. 시설 ICT 장비가 탑재돼서 환경 조성을 하고 생산성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계란의 생산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계사입니다. 여기도 연암대학교 축산 계열의 자랑인가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산란계를 직접 이렇게 7만 5천 수 정도 사육할 수 있는 농장은 저희 대학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방에 왔는데요. 연암대학교의 축산 계열의 양계의 자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학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무 위주의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산업체에 나가서 바로 취업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공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현장 교육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연암대학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금 사양을 가르쳐주신 김은직 교수님이었습니다. 돈사에 대해 설명해주실 송준익 교수님입니다. 축산계열의 양돈시설 환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송준익입니다. 돼지는 새끼로부터 출하까지 180일로 한 학기 동안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에 있어서 인간에게 단백질 고기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돼지의 사육 단계는 크게 분만, 자돈, 육성, 비육 단계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돼지는 신기하게도 먹은 사료량보다 살이 많이 찌는 시기가 30kg, 60kg 구간이 있는데 그 시기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연암대학교는 생산성이 있는 농장 규모, 즉 전업 규모형 이상의 사육 단계별 사육시설 및 실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시설 가운데 냄새 저감 장치 및 ICT 사양 시설을 설치하여 앞서가는 양돈 교육장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가운데 양돈 전문 강의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현장 실습을 통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학생들이 직접 ICT 장비의 조작을 통한 실무 경험을 쌓고 있으며 돼지의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연암대학교의 특징이나 장점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대규모나 중규모 농장에 실제로 저 중견 간부급 정도로 양성할 수 있으며 농장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사 이야기를 들려준 송준익 교수님이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본사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축산은 방역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들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세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우사용거리를 가르치고 있는 연암대학교 축산계열 이세영 교수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저희 우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우 108두, 그 다음에 젖소 63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번식후 40두, 비유후 38두, 성화지 및 육성후 30두를 보유하고 있고요. 번식부터 비유까지 일괄 사육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송아지, 번식후, 그리고 비유후 사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 수정이라든가 초음파 육질 진단 등 고급 전문 사용 관리 기술을 실습하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차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젖소는 63두 중 차기후가
36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하루에 약 1톤 정도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이제 송아지, 또 차기우, 그리고 건유에 맞춰서 체계적인 사양관리 실습을 하고 있으며 낙농 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발전탐지기, 분만 알림이 등 첨단 ICT 장비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번식관리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암대학교 축산계열 중 낙농 한우 전공만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실습장을 갖추고 있어서 한우 및 낙농에 대해서 체계적인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사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교수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할게요. 네.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산계열의 대표적인 우사, 분사, 양계사를 둘러봤는데요. 교수님들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지 정말 전문적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축산계열 김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